평생을 지역 사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한 김장하 선생을 조명한 MBC 경남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가 영화로 제작돼 내일부터 극장에서 선보입니다. 어른은 없고 꼰대만 가득한 시대에 진짜 어른을 찾아 떠나는 여정. 영화 어른 김장하를 MBC 경남 서윤식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한약방. 그곳에 수십 년 한약방을 운영하며 평생 나눔을 실천한 한 어른이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했고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갔더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는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너에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지역 교육과 언론, 환경, 여성운동에 전 재산을 환원하면서 자신의 옷 한 벌은 허투루 사지 않았습니다. 네네. 단추에 걸렸어. 아니, 선생님 이렇게 될 때까지 입으시면 아니, 안에 속지가 다 해졌어. 준다는 생각도 없이, 주었다는 기억도 없이 자신의 선행을 알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고 어떠한 보답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답변이 자랑일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침묵을 지켜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칭찬하지 말고 나무르지도 말고 그대로 봐주고 말았어요. 그렇게 지금도 말할 수 있어요. 한 도시에서 60년 넘게 펼쳐진 기적 같은 어른의 이야기. 지난해 말 MBC 경남 다큐멘터리 2부작 어른 김장하가 공개되자 존경과 자성의 따뜻한 울림이 퍼져나갔습니다. 노인과 어른은 분명 구별돼야 되고 어른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불안함이 있었는데 네. 그 다큐를 보고 너무 가슴이 벅차서 지역 방송사 최초로 백상예술대상을 수상한 화제작 올해 가장 아름다운 휴먼 다큐멘터리로 꼽히는 어른 김장하가 영화로 제작돼 내일부터 극장에서 만납니다. 시사회 요청이 이어졌고 호평이 객석을 메우고 있습니다. 내가 나이 먹는다고 어른 되는 건가? 아니다. 이렇게 부정했던 내 삶도 한 번은 바라볼 곳을 정해진 것 같은 그 느낌. 점점 더 탐욕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이런 어른의 이야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작은 배움이라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영화 어른 김장하는 전면적인 재편집으로 105분 러닝 타임의 시네마틱한 호흡으로 재탄생했습니다. TV 다큐에선 다루지 않았던 미공개 장면과 에피소드도 담겼습니다. 아, 사람의 선의를 믿어도 되겠구나.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이 돼도 되겠구나.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남을 돕는 게 내 사회를 가장 안전하게 만드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좀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어른은 없고 꼰대만 가득한 시대. 좋은 어른을 기다리고 또 닮길 바라는 우리에게 어른은 평범의 의미를 일깨웁니다. 나 자금 받고도 특별한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내가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었어요.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 지탱하고 있는 거다. 어른은 영화 포스터에 비친 그의 모습처럼 소박하게 그러나 부지런히 걸어가며 그 길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윤식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